참예수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뭐 수도의 묘소에 벌들이 땅벌들이 집을 지어놔서 땅벌 제거하러 전에 작업하다가 많이 쏠려갖고 우리 수산인들이 많이 다쳤거든요. 오늘은 벌집 제거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추고 벌집 먹을 텐데 오늘 그러면 작업은 벌집 제거 작업인가요? 네, 땅벌집 제거 작업입니다. 네, 무서워. 간만장면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간만장도 벌써 복장은 완벽히 끝났습니다. 벌한테 안 쏠려면 최소한 예금론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간만장과 함께 벌집 제거 하러 가볼까요? 랄랄랄랄라. 여기 보면 철망도 제가 어젯밤에 한땀 한땀 만들었어요. 여기 한 2시간 걸렸습니다. 여기라고? 왜?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와, 이제 땅벌들이 엄청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 때문에 어제 한 2시간 동안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벌을 해볼게요. 내 나한테 불어. 매워야죠. 자, 보시면 간반장이 초토화시킨 듯입니다. 아직도 벌 몇 마디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요. 그리고 또 말끔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인선님 발목에 한방 쏘였대요. 자, 오늘은 무자비한 헌터 간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끔히 벌집도 채집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말벌입니다. 땅벌, 땅벌. 땅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여기 보시죠. 이게 지금 두 개가 더 있어요. 여기 두 개. 와, 하나도 힘든데 이거 두 개 어떻게 더 해? 지금 벌집이 총 세 군데가 더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 완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맥주 꽃. 이번 안 될 것 같은데? 강반장은 해도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너무 위험해요. 자, 이번 거는 강반장이 하지만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위험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강반장 벌집 수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좀 위험한 작업이고요. 남들은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작업입니다. 강반장도 그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간반장 해도 따라 하시면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안녕.